네, 우남 이승만 박사의 양자시죠. 이인수 박사님 모시고 즉석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자, 광복과 건국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금년이 광복 70주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만은 사실에서는 우리가 주권을 찾은 광복은 3년 후가 되죠. 네, 1948년 네, 네. 네. 그러니까 건국이죠. 48년부터 이제 따져가지고서 70년이 돼야 이제 광복 70주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덧 말이죠.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1945년에 소위 그 당시 해방이라고 그랬는데 네. 해방된 날을 광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참 그전부터 알기로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일제로부터 소위 그 해방된 날을 이제 기념하고 또 해방된 날과 그로부터 이제 3년 후 우리가 주권을 회복한 날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념하는 것이 광복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서는 48년에 그 주권을 회복한 날이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48년 주권을 회복한 날이 있기 때문에 광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건국이 네. 있으니까 네. 광복이 있는 건데요. 광복이죠. 그런데 네. 그것을 어느덧 무시해버리고 참 그 학교에서도 말이죠. 역사 선생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 진실에 대한 그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말이죠. 그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말이죠.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큰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이런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 그림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고 특히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권 회복 이것이 우리나라의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시작이요 민족사가 다시금 뭐냐면 세계사에 그 등장하는 바로 그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지금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남 이승만 어떤 인물입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아버님 저 우남. 네.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의 우남. 네.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없어졌던 나라를 찾아주신 어른이고 네. 건국의 아버지시고 네. 네. 없어졌던 나라 우리 참 민족사에서 처음 나라를 뺏겼던 네. 그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진 어른이죠. 네. 네. 그리고 나는 다정스러운 아버님입니다. 참 자유로우셨어요. 항상 저에게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 네. 공부를 더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참으로 자애로운 아버님이십니다. 네. 나중에 그 이 박사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하와이에서 같이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네. 돌아가셨을 때 국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결정하신 게 바로 이인수 박사님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곡절이 있어서 가족장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정부가 다시 말하면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대통령으로도 대우를 안 할 바에는 가족장 아닙니까? 네. 가족장으로 한 거죠.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쓰고 마지막에 이 박사께서 호국룡이 돼서 이 나라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장도 거기 이제 저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아버님의 장례식에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당시에 참석한 분은 정일권 국무총리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조사는 이제 정일권 씨가 이제 한테 말 들은 얘기인데 네. 박정희 대통령께 조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신 나가서 조사를 네. 읽으라고 하시니까 알아서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소설 읽어. 네. 그래서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보고 쓰고 한 조사는 아니었었고, 네. 그 조사는 전일권 국무총리가 이제 생각도 못해서 그 당시에 노산, 네. 이은상 은상 선생님한테 네. 부탁해서 네. 그분이 쓴 겁니다. 자, 지금 이 화장에 이 박사께서 남기신 유품과 유물이 꽤 많죠. 지금 그 1911년에 네. 수해가 있어서 네. 지금 그 당시 이 화장에 보관하고 있던 유품들을 전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시켰습니다. 아, 2011년 수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화장에서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선 이 화장을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이제 물건들을 다시 갖다가 네. 그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있죠. 이 화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공간에서 실제 거주를 했고 또 4.19 이후에도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거주를 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초대 내각의 인선을 구상했던 조각당이라는 정자도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렇죠. 역사적 공간인데 그렇죠. 역사적인 공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대한민국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하여튼 어떻든 그냥 국가문화재로서 지정은 예,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만 네. 어떤 면에서는 그 적극적으로 조금 더 문화재로서 좀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다시 말해 사적이니까 대한민국 탄생의 사적이니까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어떤 도움이 있다면 그 공간이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좀 일반 공개도 되고 교육의 공간으로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화장은 이제 그 어른께서 네. 그 처하시면서 미완성의 그 좀 그 처였었죠. 네. 그건 뭐냐 하면은 당신으로서는 뭐냐면은 이 화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식 정원으로서 네. 좀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 생각을 하셨지만은 이런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하니까 이 화장은 나의 사저이기 때문에 네. 사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청군인들은 자기가 관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사가에 손을 쓰지 않았다. 네. 나도 이 사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 뭐냐면 쓸 수가 없다. 내가 신경도 그렇고 마음도 쓸 수가 없고 또한 나 자신이 국가의 공인이기 때문에 내 사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네. 그 손은 안 되겠다. 그러셨기 때문에 재임 기간이나 또 하야하신 후에도 이 화장을 제대로 한식 정문이라든지 집 가옥으로서 잘 바꾸지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어떻게 했었는지 어른의 그 뜻을 받들어서 좀 더 그 한식 그 정문을 만들고 싶었고 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역부족인 점이 많죠. 일단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문화재 지정도 좀 더 확실하게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문화재 쭉 문화재 지정이 국가문화재에서 지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비로소 이제 국가문화재로 이제 그 사적으로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여전히 갈 길은 좀 머네요. 그렇죠. 네. 역부족이죠 예. 지금. 저는 우남 이승만이 미국에 태어났다면 미국 대통령 했을 뿐이고 불란서에 태어났다면 불란서 대통령 했을 뿐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런 위대한 개인으로서의 풍모 말고 인간적인 풍모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마무리 질문입니다. 아주 참 세상에서는 그 우남을 상당히 그 어떤 엄격한 일을 물로 아시지만은 상당히 유머가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하고서도 농담도 잘하시고 프란체스카 여사요. 네네, 그렇죠. 네. 저한테도 또 농담으로서 꾸짖으시는 네.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참 좋은 아버님이 안 계셨어요. 없습니다. 네. 참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항상 그 참 손을 만져주시고 어깨를 이렇게 잡수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나로서는 그 참 외식고 지냈었을 때 그 다정스럽고 온화하신 아버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더욱더 그리운 요즘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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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